안녕하십니까.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. 네.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났고, 네. 열심히, 네, 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또 태풍이 또 두세 개가 또 올라온다는데,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니까, 우리 농사 일을 추수 하시는 분들은 좀 걱정이 되시겠습니다. 네. 가을비는 하나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, 참 비가 너무 얄밉게 옵니다. 네. 네. 또 코로나19가 또 요즘 많이 발생 인구가 늘었습니다. 조심들 하시고요. 네. 네. 꼭 집에 들어가실 때 손 씻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. 네. 이제 주님도 이제 가을 10월 달 되면 행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. 네. 네. 아유,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네. 돈 그 돈 다 벌어서 어디다 써요? 예. 네. 뭐 동생도 좀 데리고 다니고 또 네. 경혜 누나도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예, 알겠습니다. 예, 돈 좀 네. 벌게 해주십시오. 예. 자,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나오실 분이 많이 아시는 분이네. 네. 좀 시끄럽기는 해도 착한 후배입니다. 노래도 좋아하고 춤도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하고 씀씀이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후배 같습니다.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. 김경혜 씨 나와주세요. 예. 안녕하십니까. 안녕. 네. 먼저 또 인사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IWS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이제 춘추가절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딱 돌아왔습니다. 이 좋은 계절에 이 마스크를 벗는 날이 어서 오기를 빌면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IWS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아, 뭐 나오시니까 저희 방송도 홍보도 하시고 예, 부쩍 들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추석 때 자제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가졌어요? 그럼 며느리 혼자 아, 아들 아. 아들 3명이 됐는데 막내는 상가를 안 갔잖아. 예예. 예. 근데 그냥 벅적벅적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희망이야. 모였을 때 막내야 너는 올해 꼭 장가를 가야 되는데 스트레스 안 줬어요? 안 줬지 일제. 예. 요즘 그 자식들한테 장가 가라 하면 자꾸 스트레스 받는 거 있어. 내비두고 갈 때 되면 가고 또 안 가면 어쩌겠어. 두 놈이 갔으니까 한 놈은 안 가면 그게 팔자로 문화야. 팔자로 문화. 예. 아무튼 나와서 반갑고요. 언니도 네. 재밌었지 추석에 용돈들 많이 많이 주셨죠? 많이 좀 나갔습니다. 언니 많이 나가셨다. 언니 베풀 때가 좋고 쓰실 그래. 때가 좋고 맛있게 잡술 때가 좋으니까 그럼요. 살아생전이 멋지게 사는 게 최고야. 네, 알겠습니다. 예, 네. 예, 돈 많이 버신 분이 많이 갖고 있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안 돼. 후환이 시끄러워. 아이고 그래요. 집집마다 재판을 일하고 네. 엊그저께도 만났는데 누구를 세상에 재판이라고 삼형제가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. 예. 그러니까 부모가 딱 어떤 집은 딱 다 죽고 나니까 한 놈도 안 찾아온다. 그것도 문제고 예. 그러니까 미리 줘도 안 되고 갖고 너무 안 써도 안 되고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멋지게 삽시다. 좀 논아 주고 내가 쓸 건 남겨놓고 오케이. 우리 한강 사장도 정말 더 멋있어졌네. 좋은 일이 많은가 봐. 항상 멋있잖아요. 항상 멋있어. 오늘은 예. 아주 얼굴에 기름이 잘 자르러. 아, 이거 연휴 때 뭐 많이 먹어서 그런가. 예. 얼굴에 기름기가 반질반질 반질반질. 하여튼 뭐 누님도 건강하시고 좀 많이 좋아지셨죠? 많이 좋아져서 예. 이제 이렇게 나왔지. 언니도 보고 싶고 동생도 보고 싶고 예. 그래도 살살 움직여야 된다고 해서 이제 아침에 일찍 네. 이제 산에 천천히 지팡이 짚고 조킹을 한 시간 하고 예. 내려오는 거 이렇게 일단 밥맛이 나기 시작하더라고. 다리에 얼굴이 환해졌어. 다리에 근육이 많이 붙어야 예. 장수해요. 맞아 맞아. 네. 그 일어나지 못할 때는 픽픽 쓰러졌는데 이제는 좀 줏대를 잡을 수가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. 언니 봐. 산에 다니고 헬스 다니고 또 한강이 노래 부르는 춤추고 춤추고 원조언니야 예. 최고지. 그럼요. 우리 경혜는 또 그냥 노래를 안 합니다. 여기 무대가 다 무너지기 직전입니다. 예 그래요.
IWS 방송만 오면 누님이 살판 나는 거야. 그러니까. 네. 뭐 무대 혼자 리뷰고 다니잖아. 그러니까 이 끼를 어떻게 발휘를 안 하면 간이 건드려 가지고 안 돼요. 간이 건드리기 전에 막 열심히 해야 됩니다. 경혜 씨 아직은 또 조심을 좀 더 하셔야 되니까. 네 알겠습니다. 너무 공중 모르고 뛰지 마세요. 네 알겠습니다. 명심하겠습니다. 사뿐 사뿐. 자 그럼 한번 첫 곡 한번 들어볼까요? 네네. 네. 뭐 누님의 타이틀곡이잖아. 살기 그치? 좋은 세상. 그러니까 연무롱 비사랑은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럼. 또 시청자들이 신나서 좋다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네. 요즘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야. 살기 좋은 세상에서 연분홍피 사랑을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. 예. 건강하십시오. 예. 네. 첫 곡 준비해 주십시오. 뭐 그래도 또 어때? 이거 받고 뛰지만 해도 또 뛸 겁니다. 엎치면 말릴 수가 없어요. 자 우리 무당 누나 김경혜 누님의 첫 곡입니다. 타이틀곡이죠. 네. 살기 좋은 세상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. 살기 좋은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 만났으니 얼마나 좋은가. 근심 걱정 모두 날려버리고 우리 모두 놀아봅시다. 세워라 가지를 마라. 이 순간이 우리들의 낙원이구나. 지난 세월 못다했던 꿈을 찾아서 파리랑 또 불러보고 디스코도 주워가면서 살기 좋은 이 세상에 손을 맞잡고 즐겁게 살아갑시다. 살기 좋은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 만났으니 얼마나 좋은가. 근심 걱정 모두 날려버리고 우리 모두 춤을 춥시다. 세워라 가지를 마라. 이 순간이 우리들의 낙원이구나. 지난 세월 못다 했던 꿈을 찾아서 트로트도 불러보고 지루박도 돌려가면서 살기 좋은 이 세상에 너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. 파리랑 또 불러보고 디스코도 주워가면서 살기 좋은 이 세상에 손을 맞잡고 즐겁게 살아갑시다. 즐겁게 살아갑시다. 즐겁게 살아갑시다. 누님만 보면 즐겁게 살지 말아서 살 수 있어. 안 뛰려고 그래도 안 뛰려고 그래도 또 뜨지. 그럼 네가 발동을 하면 안 뛰긴 안 돼. 팔자야. 팔자야. 안 뛰겠다고 약속으로 나가기 또 뛰고 또 뛰기 시작하는 거야. 그래서 야 많이 축소를 했으니 안 뛰고. 아니 근데 지금 가볍다. 그렇지 언니. 근데 춤출 때는 조금 가볍다고 그래. 경혜 씨는 그냥 서서 춤은 재미없어요. 저렇게 뛰어야 돼. 근데 괜찮아. 아니. 근데 네. 얼굴은 좀 제대로 안 된 노래를 좀 그렇게 이쁘게 불러. 아유 감사합니다 언니. 사람이 다 주는 게 아니야 재능을.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콩쿨 대회에서 1등을 했잖아. 남원에서.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끼가 있었고 뭐 남원 전주 5만 대 가서 다 상을 탔어. 경혜 부모님이 아름다운 미모는 안 줬는데 정말
능란한 기술을 주셨어요. 감사하죠. 나가서 놀 때 보면 지루하지가 않아. 내가 흔들흔들 저절로 흔들어져. 그이 그 노래 부르면서 추는 춤이 이게 방송이나 영화에서 이게 무당 노릇을 하면서 역할을 하면서 배웠던 그 춤이 무당 춤이 이게 그래. 노래와 같이 묻어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무당을 많이 해서 춤을 잘 추구나 그래 속도 모르고 원래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했는데 아. 아, 무당을 많이 하니까 춤을 잘 추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어쩌죠 누나 무대 이뻐. 영화에서 작두는 안 타봤어? 아니 작두는 이제 내가 발을 올린 척하고 아. 그 다음에 진짜 무당이 막 뛰는 거야 아. 그 발에서 피가 안 남기신 게 그럼 다른 사람은 우리가 이제 피 터져 언니 바로 피 터지 안 뛰었다면 예. 근데 내가 뛰는 척하고 촬영은 정말 무당이 뛰는 거야 아. 방송국에서 무당하면은 김경이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뛰어갔다고 난리 나요 네. 여러분 뭐 전원주 누님이 치마 행주 치마 신문으로 터듯이 누나도 거기에는 딱 빠진 거지. 근데 제가 그렇게 무당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생긴 것도 못 생겼잖아요. 그러니까 맨날 악한 역만요. 지금 황금 가면 하고 있지 않았니? 거기서도 충청도 땅 부자 홍금 보기로 나와가지고 그 차일현이한테 소금 뿌리고 못되게 했더니 지금 노래하러 가면 아 청주 땅 부자 못된 년 왔네 그래나고 못된 년 왔네. 아이고 못된 년. 그런 역할이라도 많이 해야 돼.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면. 어떤 배우도 무시하지 않고 요즘 누님도 시어머니 역할도 하는 역할도 못된 시어머니 네. 못된 시어머니 언니잖아 좋은 시어머니는 안 하고 못된 시어머니 맨날 언니 괴롭히고 그랬어 며느리 이게 누님이 이제 옛날에는 식무도 하고 가정부 다 했잖아 근데 많이만 했으면 지금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어 그렇지 언니가 이제 성격 배우 왜냐면 언니가 그 어려운 고비를 다 참고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날 최고의 스타가 된 거지. 개성파 개성파 탤런트 영화 배우들이 그래도 활동을 가장 오래 하더라고. 근데 어쩌면 추는 게 그렇게 힘드냐. 그리고 언니 산 넘어 남천에는 오래전에 끝났잖아. 근데 요즘에 또 그 전원일기도 그러고 옛날 방송을 계속 해주나 봐.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. 또 그 산 넘어 남천에 내가 또 못된 이원정이 마누라 통장 마누라 했잖아. 세상에 다 찍어서 보내는 거에 나왔다고 못된 아니 못된 통장 마누라 나왔다고 참 야 예술은 길구나 어떤 역이고 하면은 남아 있으니까 언니. 근데 이 속에서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뽑아냈어요? 언니가 나 또 먹겠어요. 아예 한강 친아들 맞아요? 언니가 아니 누님도 아들 잘 낳았잖아. 잘 냈잖아 언니도 다 아들. 나 얘보다 우리 낳죠. 아니 언니가. 저 우리 잘생긴 아들하고 딱 둘이 있는데 참말로 네 뱃속에서 얘가 나왔네 이렇게 잘생겨 놓은 게 아들이 이모님 제가 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더라니까 아들이 증명을 해주더라고 예. 참말로 또 아들들이 잘하니까 이쁘잖아 착하고 효자고 예. 자 예. 이번에 마지막 곡으로 불러줄 애가 황혼의 엘레지네 그 황혼의 엘레지가 제가 어려서부터 콩쿨대회에서 1등 한 건데 아. 오늘 한번 멋지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어렸을 아동으로 돌아가서 그때 그 시절에 네. 네. 바꿨구나 네네 황혼의 엘레지 아니 잘 불러요 이것도 네네. 자, 마지막 곡으로 황혼의 엘레지 들으면서 저희는 또 인사 올려야 되겠습니다 네, 네. 우리 탤런트 가수 네 김경애 누님 많은 사랑해 주시고요 행사 많이 좀 불러주세요 네, 네. 불러주십시오 자 김경애 누님의 마지막 곡입니다 황혼의 엘레지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. 흘러간 꿈 황혼
영혼이 되면 지금도 가슴을 파는 상처의 아픈 마음 다시 또 새로워 눈물을 머금고 이별하고